운 좋게 총 하나 피하고 스피드업을 했다 쳐도 파워업을 하려면 수많은 별을 먹어야 되지만 그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 욕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게임 원코인의 엔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게임 엔딩은 있는 건가요? 좋지 않지?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수환 게임은 슬랩파이트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알콘입니다. 출시일은 1986년에 토아플랜에서 개발하고 타이투에서 유통한 종 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특이하게도 종 스크롤 슈팅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라디우스 시리즈와 유사한 캡슐형 파워업 방식을 채택한 게임입니다. 물론 그라디우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파워들이 다 사라지며 그라디우스 시리즈와는 달리 옵션에도 피격 판정이 있기 때문에 파워업 했다고 룰루랄라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옵션 날려먹는 비극이 생깁니다. 파워업 때마다 기체 좌우로 옵션에 해당하는 윙이 붙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면적을 차지해서 파워업 할 때마다 좌우로 폭만 넓은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윙 부분에만 탄이 맞으면 윙만 폭파되며 가운데 기체가 맞아야만 사망합니다. 다만 좌우로 폭이 너무 넓고 좌우의 윙 때문에 가운데 본체는 그만큼 화면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이유는 윙을 장착한 채 좌우로 바짝 붙어도 윙 자체가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기체 본체가 화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화면 상하로는 상관없지만 좌우로는 윙의 좌우 폭만큼을 뺀 면적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어서 적의 탄을 피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촘촘히 날아오는 적탄 사이를 저 무식하게 좌우로 넓은 기체로 피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다 보면 좌우의 윙은 수시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으니 윙에 너무 목매선 안되고 본체에 탄이 맞지 않게 신경쓰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파워업용 아이템은 일부 적 개체나 스코어링용 더미를 파괴했을 때 나타나는 별입니다. 별을 떨어뜨리는 개체들은 정해져 있으며 루프에도 별이 나오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파워업을 해줘야 하며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별의 개수도 정해져 있으니 긴 공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패턴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파워업이 있는 상태에서 파괴당하면 다음 기체는 스피드업에 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각 에리어마다 적절하게 무장을 바꿔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때때로 숨겨진 요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라디우스 시스템답게 전멸폭탄이 없지만 무장 변경이나 윙 추가 시 중앙 강제 이동에서 파츠 결합 누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긴급 위기 회피용으로도 쓸만합니다. 제법 긴 시간이라 중요한 기능인데 기체가 전멸하는 등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 이동부터 무장, 변경, 윙 추가 완료 시까지는 적기들도 총알을 발사하지 않으니 한층 여유가 생깁니다. 특이하게 주인공 기체가 비행기인데 분장 내에선 비행하는 적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긴 하는데 전부 이륙도 공격도 하지 않고 스코어링의 재물이 됩니다. 나중에 토아플랜에서 만든 VV라는 게임이 이 게임의 파워업 방식을 계승했지만 파워업 시스템이 상징이 되어 계속 이어진 그라디우스 시리즈와는 달리 이런 시스템이 종 스크롤 슈팅에는 이런 파워업 방식을 채택한 게임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의 꼼수로 처음에 시작할 때 샷을 전혀 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주인공 전투기가 H미스에 파워 윙을 모두 장착한 상태로 시작 위치에서 재시작하게 됩니다. 원작 출시 7년 뒤인 1993년에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되었는데 원작이 나온 지 한참 뒤에 이식되어서 그런지 이쪽도 초월 이식이 되었습니다. 배경음악이 원작의 PSG 음원이 아닌 메가드라이브의 FM 음원으로 파워업했으며 추가 요소로 파워업 시에 각 옵션의 음성이 나옵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은 그래픽이 약간 떨어지고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실드의 유지 시간이 무제한이 되어 게임이 압도적으로 쉬워졌습니다. 또한 오토 연사 기능의 연사 속도도 거의 무제한급이라서 중간에 나오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스코어링 더미에 밀착해 연사하면 순식간에 수십만 점이 올라가는데 그 지점까지 진행하며 먹은 점수보다 이 부분에서 밀착 연사에 얻는 점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연사 속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메가드라이브판에 오리지널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모드도 있습니다. 모드는 시스템만 차용했을 뿐 그래픽과 스테이지, BGM 모두 완전히 일신해 통째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넣어 슬랩파이트2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차이는 원작과 달리 옵션 윙이 격추되거나 옵션 윙을 자폭시켜서 위기 회피용 전멸폭탄처럼 활용하는 기능이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시나 부활시엔 항상 윙이 한번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등장해 언제든지 전멸폭탄 1회를 쓸 수 있습니다. 본가 제작사가 아님에도 게임 완성도도 원작 못지않게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행형 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슬랩하이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 이 게임을 즐길 때 비행기의 생명력은 3대이지만 저는 3대가 아닌 한 대로 생각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플레이 시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느린 비행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선 도저히 게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고 난 뒤 시작 시 그 빠른 적들의 총알을 피할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총알을 피하고 스피드업을 했다 쳐도 파워업을 하려면 수많은 별을 먹어야 되지만 그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 욕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게임 원코인의 엔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게임 엔딩은 있는 건가요?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종 스크롤 슈팅 게임인 슬랩파이트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